뭐야 이 마법봉? 진짜 마법봉이었어?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이겠지. 아야 아프잖아. 꿈이 아니라는 거잖아. 그럼 대체 이 마법봉은? 요루야 요루야. 왜요? 아니 잠깐 거실로 좀 내려와봐. 왜요? 아 빨리 내려오라면 좀 내려와. 알았어요. 뭐지? 아까 변신할 때 뭔가 큰 소리라도 난 건가? 혹시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부르시는 건가? 뭐라고 말한다. 아 일단 이 옷 좀 어떻게 해야지. 만화에서 쇼콜라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더라? 아 변신을 풀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 바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지잖아. 이런 건 편하네. 일단 얼른 내려가자. 으쌰. 엄마 무슨 일이에요? 아 요리야. 아니 아빠 올 때가 다 돼가는데 니네 오빠가 아직도 집에 안 왔어. 아무래도 PC방에 있는 것 같은데 너가 좀 데리고 올래? 아 그런 거였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어? 평소 같았으면 싫다고 툴툴거렸을 거면서 왜 안심하면서 가는 거지? 아 정글 정글! 에!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니 정글 온다니까! 우리 팀 정글 대체 뭐해! 에이, 도대체 아빠는 뭔 얘기래 아빠는! 에이, 못하면 게임을 하면 안 되지! 태어나지 말지 그랬어! 아 화나! 안 되겠다. 한 판 더 해야겠다. 아, 정글 정글. 저기. 에? 저기 참으려고 했는데 아까 낮부터 너무 시끄럽게 게임해서 혼자만 쓰는 공간 아니니까 조금만 조용히 하고 게임해 줄래? 아, 형이 무슨 상관이에요? 내가 내 돈 마이 머니 내고 돈 게임 하게 돼도 돼? 아니 마음껏 게임하는 거 상관없는데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. 아우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보시는데 진짜 큰일 나기 싫으면 이것저것 지적하지 마세요. 아시겠어요? 안 그래도 게임 져서 짜증나는데 찐따가 달라붙어. 게임이나 다시 해볼까? 정글 뭐하냐 진짜. 야 제가 조금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조금 조용히 할까요? 시끄럽다면 그냥 조용히 할 것이지. 어? 야 긴말 필요 없고 나 따라와. 어디 한번 죽을 때까지 맞아보자. 응? 아이 저 그 때리면 안 돼. 바보같이 아까 내가 그렇게 나쁘게 말한데도 나를 지켜주잖아. 감동이야 감정. 때리면 안 돼. 감사해요. 아이 패도 밖에서 펴야지. 여긴 보는 눈이 많잖아. 끌고 나가서 머리채 움쿵. 네 선배 맡겨주세요. 나와! 이러지 마세요. 못생긴 게. 오빠가 이 시간까지 집에 안 온 거면 아예 안 봐도 뻔하지 마. 아빠한테 몰래 받은 용돈으로 또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있겠구만. 아휴 오빠는 언제 처리 되려나. 곰처럼 생긴 아이 말하는 거지? 원래 저기 저 자리에 앉아서 시끄럽게 게임하더니 몇 분 전에 고등학생들한테 끌려가 나가는 것 같던데. 근데 너무 바빠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못 봤단다. 고등학생이랑 나갔다고요? 그래. 여기 라면 언제 나와요? 아이고 학생 지금 나갈게. 아이 지금 너무 바빠서 말할 거 있으면 이따가 또 오렴.
분명히 여기 주변에 있을 텐데. 다른 데는 없고 대체 어디 간 거야? 잘못했어요. 이 여자.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펄을 없이 굴라고 했어? 처음에 좋게 말했을 때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. 너는 오늘 잘 걸렸다. 형아들한테 혼 좀 나고 가라. 애들아, 도도록 해. 네. 뭐야 이 꼬맹이는? 당신들 뭔데 우리 오빠 때리려고 그래요? 아, 너네 오빠야? 당장 그 손 안 떼면 소리 지를 거예요. 아,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안 돼. 야, 저 꼬마 먼저 끌고 들어와. 네, 선배. 일로 와. 어? 마법사가 야르르 변신! 분명 여기서 떨어뜨렸는데 어떡하지? 큰일이네. 마법봉이 없으면 난... 어? 잠깐, 지금 뭔가 마법 기운 같은 게 느껴지는데? 저 빛은 내 마법봉이잖아! 어? 여루루? 뭐야 저건? 또 뭐야? 나는 정의와 평화를 아주아주 사랑하는 마법소녀 여루루! 감히 우리 오빠한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해! 너희를 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겠다! 뭐? 용서치 않겠다고? 아니 꼬마의 장난이잖아. 왜 겁을 먹어, 니 눈? 하지만 선배, 방금 그건 그냥 꼬마가 어디서 마술이라도 배웠나 보지. 쓸데없는 짓 하기 전에 얼른 붙잡아 버려. 네 선배. 그럼 느려 빠진 속도로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오빠들처럼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. 출동! 데스티니 필기! 버블버블 날아라! 어이 뭐야! 변신하지. 어? 오빠 괜찮아? 어이 요루, 너 어떻게 된 거야 대체? 아이, 그게 사실 내 마법봉 때문이야. 어? 넌 아까 낮에 마트 앞에서 네 마법봉이라니? 너 정체가 뭐야? 난 사실 슉. 안녕, 나는 쇼콜라야. 쇼콜라? 실제로 존재했어? 맞아, 난 진짜 마법소녀야. 만화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내 마법의 힘은 아이들의 동경과 사랑 속에서 성장해. 세상을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난 힘을 모아야 했어.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보고 좋아해 줄 수 있는 만화 영화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한 거였고. 그랬구나. 여기 마법봉 잘 썼어. 고마워. 마법소녀 쇼콜라 변신! 고마워. 마법봉을 찾았으니 난 이만 마법의 세계로 돌아가 봐야 해.
언젠간 다시 만나자. 나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해줘. 그럼 안녕. 어이 뭐야?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래? 천천히 설명해줄게 나중에. 그것보다 오빠 죽었다. 엄마가 늦게까지 안 온다고 벼르고 있어 집에서. 오빠의 PC방에서 이때까지 게임하고 있었던 거 알면 엄마가 오빠한테 근육 파괴술을 오지게 꼽을 텐데 괜찮겠어?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덜 혼나려면 1초라도 집에 빨리 가야 하지 않겠어? 네 말이 맞다! 왜 엄마! 살려주세요! 역시 영달씨. 아, 저기 집에 내가 철을 자랐다니까. 호두 과자 왜 이렇게 맛있어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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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안돼 요래야. 오늘은 정말 중요한 드라마란 말이야. 오늘은 절대 초콜란지 초콜릿인지 절대 안돼 요래야. 제발 안돼. 엄마 드라마 봐야 돼. 초콜라? 엄마, 쇼콜라는 이미 어제 마오 세계로 돌아갔어, 내 앞에서. 네 앞에서? 아, 만화 영화가 끝났나 보구나? 그래. 잘 엄마, 됐네. 비켜. 어? 나 바닐라의 마법 일기 봐야 되거든? 안 돼! 아, 비켜! 마법 일기 봐야 돼! TV요? 어이가 없어.